그래도 그 감독님 오전에 갔더라. 아 진짜? 우리 감독님 우리 감독님 오전에 갔어. 밥 먹고 부들부들 서로를? 안녕하세요, 삼선생님 강유림입니다. 하나원큐 김지영입니다. 연습게임 네, 다 8월 초에 연습게임 했어가지고 그때 네. 보고 처음 봅니다. 카드 샀는데 그거 어딨지? 헐 포켓몬 카드 샀는데 다 별로인 카드여가지고 어떤지 기억이 안 나네. 아마도 쓰레기통? 아니야, 버리진 않았어. 근데 NBA 스포츠 카드 많이 들어봤어요. 아니야, 진짜 유명한 선수들은 막 엄청 뜬다고 하더라고요. 너 뭐였어 시트? 해시태그 예시를 주셔서 그 예시대로 밖에 안 썼는데 신박한 게 생각나지 않아? 맞아 그쵸. 가격이 얼마예요? 아 선생님이래. 어? 준대요? 5만원? 완전 1등인데? 나 몰라. 와 세 번째. 운 각 팀 대표 선수들. 뭐야? 언박싱. 야구 여자 배구에 이어 여자 농구 스포츠 카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와! 서울, 부산, 대구, 울산 전국 21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난 이런 거에 운이 진짜 없어. 없어? 없어. 나 진짜 없어. 전 좀 반반 확률이에요, 늘. 난 진짜 없어. 기대 안 하면 좋은 거 나오던데. 기대하면 좋은 거 안 나오고. 나도 기대 안 해. 기대 안 하고 내 한번. 카드가 나와야 좋은 거죠? 이거 맞죠? 유튜버 손바닥 보이지도 않아. 미리 봐도 되는 거야? 딱 열자마자 나왔어. 진짜? 뭐가 뭐요? 친필사인? 친필사인이 딱 있었어. 이 박스 들자마자. 나는 우리 팀 신입 예원이가 나왔습니다. 서예원 선수. 이 사인 되게 귀엽다. 그니까 사인 잘하네. 사인 처음 봤어. 오. 아, 저는 이재원 선수 나왔어요. 최초 출시 느낌표가 3개나 했던데. 나는 다 친필 사인인 줄 알았는데 한 장밖에 없구나, 친필 사인이. 이 미니박스는. 아, 이게 자기 게 나와야 스타벅스 주는 거였어? 그치. 이건 뭐예요? 이거 10장 들어있는가? 10장 뭐가 들어있는지. 아, 오! 나연이 하나 갖다 줘. 우리 나연이잖아. 이게 진짜 그냥 포토카드네요. 김나연 선수. 너 삼성생이야. 삼성. 이명관 선수. 나왔다. 구슬 언니 옆에 유림이. 구슬 언니. 우리 인성의 자랑. 김희진. BNK 썸. 최민주 선수. 성령 언니. 잘한다. 오! 지수. 이거 나 당근에 팔면 되는 거야? 승인이. 승인이도. 주영 언니. 하고 신한 다연이까지 나왔습니다. 또 잘 소개한다. 지금 은퇴한 박은하 선수랑 윤미, 이윤미. 진한인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. 그다음에 인형 언니 나왔다. 인형 언니. 아라 언니. 우리 수정이 제 지금 룸메이트. 오. 서연이. 서연이가 제일 서연이 잘 나왔지. 진짜 잘 나왔다. 서연이는 뭘 해도 이뻐. 이거 얼굴 문제인가? 인정. 문지영 선수, 우리 은행 편선우 선수, 은혜다. 오. 잠깐 같이 있었던 은혜. 은혜. 기회 한 번 더 주시면 하나 더 깔까? 하나 더 깔까? 진짜 이거? 진짜? 이거, 야,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, 우리. 맞아. 설마 하나도 없는 거 좋겠어? 아, 자기 거만 나와야 되나? 아, 서로 내가 지영이 거 해도 주면. 서로 거 뽑아도 주시면 안 되나요? 재밌다 이거. 그러니까, 약간 좀 설레네. 이런 맛에 사는구나. 기대하게 되네. 그러니까 이거 기대 진짜 많이 기대되네. 포켓몬. 근데 포켓몬 끌 때도 재밌긴 했어. 제가 먼저 안 볼게요. 나 근데 오늘 자꾸 하나만 키만 봤네. 뭐야? 나는 살짝 옆에만 봤는데도 우리 팀은 아니야. 너만 보지 마. 너만 보지 마. 너희 팀 아니야? 나는 신한은행만 뽑는데. 그러게? 이거 조금. 저는 저희 팀이었다가 은퇴한 지우를 뽑았습니다. 지우야, 잘 지내니? 이것도 중요하지. 약간 나오는 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. 예진이. 담비 언니. 담비 언니 언니들 나왔다. 우리 백캡 혜윤 언니. 인형스. 손이야, 잘 지내니? 잘 지내고 있지?
우리 예림이. 나 지금 하나원 운명이다. 나 빨리 삼성 나와야 되는데. 아 진짜 제발. 먼저 해, 먼저 해. 아 진짜 제발. 어? 어? 어 나가! 진짜? 리얼로? 진짜? 저 조작 아니야? 나 떨린다. 대박. 나 떨린다. 나 한다. 어. 아, 이 팔뚝부터가 내가. 나 이런 사진 없었거든. 오, 저랑 닮은 윤미 선수를 뽑았습니다. 카드 뒷면을 보시면 이게 카드가 몇 개 중에 몇 번째 카드인지 써져 있거든요. 저는 윤미가 사인한 20개의 카드 중에 15번째 카드를 뽑았습니다. 저는 10개 중에 5번째 카드입니다. 제 사인 카드가. 레어템. 카드 중에 선수의 백넘버랑 같은 숫자의 카드를 고르면 더 희소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백넘버와 같은 이 숫자를 뽑으시면 더 좋은 겁니다. 참고하시죠. 와 근데 나 진짜 대박이야. 내 거다. 부럽다. 담변이 진짜 비쌀 것 같아. 그래? 진짜. 진짜 그 정도. 왜냐면 원? 또 신한은행 마지막 시즌. 아 맞아 맞아. 그 담변은행의 마지막 시즌이라고. 그러니까. 25만원? 어 아니야 아니야. 아까 제가 팬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제게 얼마인지 들었거든요. 얼마? 그러니까 내 거보다 훨씬 높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. 그럼 담변이 난 진짜 한 50 될 것 같은데? 50만원 넘을 것 같은데? 70? 진짜로? 진짜로? 85! 아니 이게 약간 저는 이 카드의 시세를 저희가 잘 몰라서. 이 카드 한 장이? 아 근데 네. 10장이니까 좀 높게 보여. 100만원? 언니 13번이었지? 130? 113만원? 진짜? 진짜로? 혼자 있는 그 카드 말고도 여러 선수들이 묶여있는 카드도 있거든요.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네 명도 있는 종류가 다양하니까 많이 구매하셔서 꼭 겟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 볼게. 나 진짜 나 뽑는다. 넌 할 수 있어. 나 이제 나 나와가지고 흥미를 잃었군요. 빨강 아 절대 아, 나 아니야. 저는 시온 언니 나왔어요. 마지막 나 아니야. 오 유림이 어, 수상 경력을 줄줄이 메고 다니는 수아가 나왔습니다. 재밌다. 진짜 이 중에 나 있겠지. 마지막이야 너 진짜. 두고두고 약간 계속 나 안 나와서 기대 안 해. 차라리 우리 팀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다. 갖다 주게. 느낌부터가 그냥 나 아닌 것 같아. 오 하나원큐 정연아님. 하원큐 여기 조금 저 정연 언니 나왔습니다. 저는 아~ 정연 언니의 80번째 아 80개의 카드 중에 64번째를 뽑았습니다. 저는 이샘 언니 19장 중에 9번째 카드입니다. 어떻게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하나원큐야. 트레이드 해줄게. 내 거 가운데. 수아 가운데 놔줄게. 응. 수아 내 옆에. 아 이거 세로는 안 세워진다. 누워라 수아. 이렇게 저희가 각자 다섯 개 씩 박스를 열어보았는데요. 어 일단 뜯는 재미도 너무 재미있었고 네.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구매해주세요. 네. 어떤 선수가 나올지 좀 많이 기대가 되면서 뜯어봤던 것 같으니까 이런 재미도 느끼시고 선수들 카드도 소장하실 겸 해서 네. 많은 구매해주세요.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요? 완전 기뻤는데요? 나 저거 나올지 몰랐어. 근데 진짜 심지어 좋은 카드야. 10장밖에 없는 카드라고. 네? 아 팬은 한 장을 못 갖는 거야 이제.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너가 내가 뭘 한번 해볼게요.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 위해 한번 해볼게요. 이거 네 이거 불민TV로 이벤트 할게요 진짜. 근데 이거 이렇게 케이스 넣으니까 멋있다. 그니까 어 저희 여자농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자농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 안녕.